월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양배추에 이어 면까지 먹는 꽃길, 어머. 수박 먹는 강아지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보다 강력한 먹이 사슬을 자랑하는 강아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뻔뻔TV.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집에 그 특이한 거 먹는 강아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먹는 게요? 예. 저희 집게예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혹시나 대체 무엇을 먹는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뭐해 너? 봅시다. 무식해. 예? 혹시나? 어이, 아, 김치, 네가 먹고 김치. 있는 게 김치니? 통째로 단풍이 저거. 세상에. 이제 매울 텐데. 어떻게? 얘 입에 들어가면 못 뺏어요. 물려갖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어머. 오, 김치 뺐다고? 뺐으면 이렇게 돼요. 김치 못 먹게 한다고 그냥. 김치 먹을 때만큼은 그야말로 개조심. 적당히 이렇게 찢어 먹을 줄도 알고 하루 이틀 먹을 솜씨가 아닙니다. 김치 언제부터 먹게? 바닥은 어떡하냐 이거. 생후 2개월 됐을 때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밥 먹는데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줄 거는 김치밖에 없어서 김치를 하나 줬더니 먹더라고요. 발톱이 그게 뭐냐? 매니큐어 발랐냐? 발톱이 그게 아이고, 아주 귀여워요. 바닥까지 싹싹 조금의 양념도 남길 줄 모르는 그야말로 김치 올리견. 야, 지가 청소하는구나. 김치에 정신 팔려 소개가 늦었네요. 김치에 죽고 못 사는 복실입니다.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는지. 김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밥 먹을 때 드러나는데요. 그윽하게 바라보는 눈빛 하며. 쳐다보지 마! 김치가 눈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고! 야 이렇게 잘합니다. 약간 브라우니 닮았는데?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 혼자 먹기도 그러고 원체 또 좋아하니까. 하지만 모든 김치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남의 집 거는 안 먹고요. 우리 집 김치는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주인 김치만 골라 먹는다? 김치를 먹는 것도 신기한데 주인 손맛까지 가려낸다는 복실이 그래서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자, 한쪽은 주인이 담근 김치, 다른 한쪽은 마트에 파는 김치. 똑똑히 보세요. 과연 복실의 선택은? 마트 김치 선택하는가 했더니? 이거 아니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담근 김치 선택. 어머. 주인 손맛을 좋아하네. 잘 먹네요. 남다른 미각의 소유견, 전생의 장군이었나 봐요. 어떻게 알고 먹을까? 옆에 건 안 먹어요. 희한해. 그쵸, 잘 먹죠. 아유, 우리 주인이 담근 김치가 최고야. 아유. 고기도 좋아해요? 닭고기를 삶아가지고 뼈 바르고 이제 껍질 빼고 살코기만 해서 주면 입에다 넣어주면 뱉고, 넣어주면 뱉고. 설마 고기를 마다하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박 PD. 옆에서 삼겹살 굽고 시작하는데요. 냄새, 냄새. 이래도 관심이 없어? 어머. 어머나. 어째 관심이 없다? 이거 뭐야? 맛있게 먹는 박 PD와 달리. 아예 자리를 떠나버리는 복실이. 초식견이야. 야, 신기하네요. 자, 코앞까지 대령해봤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어머. 솔직히 초식동물이네 완전히. 아, 김치를 주세요. 김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과연 복실이 건강엔 이상이 없을까요? 무서워. 어이가 없죠. 김치 속에 있는 양파나 파 성분이 개에게 있어서는 그 혈액 내 적혈구를 파괴시킴으로써 빈혈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 앞으로는 김치 먹지 말고 건강하게 엄마랑 오래 살자. 혹시라 이제 말 잘 듣기로 약속. 빨리 약속을 과격하게 하는 거 봐요. 아이고.